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6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지금 국민의힘 당무에 관여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동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을 전후해서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행동, 최근에 그 김기현 대표를 밀어내고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당무에 관여했다면은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8년 2월 1일, 당시 검찰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획, 여론조사,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 관여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씨를 국민의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또는 나경원 씨를 배제하는데 직접 관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는데 또는 불출마를 하도록 압박을 했다든지 한다면은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쟁점이 될 수가 있으므로 그냥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고, 김기현 씨는 판사 출신이니까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언젠가는 그 내부 폭로에 의해서 다 알려질 때, 이게 중대한 어떤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노파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굳히게 만든 거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는 김기현 대표 사퇴라는 충격적 사건에도 당이 조용한 것은 일련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뭐냐는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받아 왔었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직전 김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김전 대표는 결국 대표직을 사퇴하고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여권 인사는 김전 대표가 버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어요.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대표직 유지, 지역구 불출마 요구가 김기현 씨에게는 둘다 내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김기현 당시 대표로서는 불출마 결정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출마하면은 언론에서 대표직도 던지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부터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부랴부랴 기자회견도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게 되었다는 거죠.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거취 결정을 앞두고 자명하던 김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연달아 만난 것도 당대표로서 끝까지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했는데, 갑자기 대표직에서 사퇴한 데는 뭔가 심상치 않는 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김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신당 창당을 만류하면서 내년 총선 때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하고 수도권 선거를 지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그날 증호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국민의힘 입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김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5시간 후 회동 사실이 공개되자 기자회견도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퇴문을 배포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덜란드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김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논인지 압박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당 직자는 조선일보에 김전 대표는 당과 대통령 본인 모두 연착륙할 방법을 찾으며 막판까지 거취를 표명할 최적의 시점을 고민했던 것 같다며,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으니 급하게 입장을 페이스북으로 사퇴문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뭐가 갑자기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작용했다고 봐야죠. 그 강력한 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관측이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당 당원일 뿐입니다. 총재가 아닙니다. 당무에 간섭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지시 압박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생명처럼 아끼는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도록 대통령 권력을 행사했다면은 범법 소지가 없을까요? 만약 미국 대통령이 여당 상원총무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 이건 틀림없이 미국에서는 탄핵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서 내말 듣고 물러나라 또는 불출마 선언하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법에 맞는 행동이냐는 겁니다. 특히 최고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선거에서의 중립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치행위 금지, 특히 선거 개입 금지, 이 대원칙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이 합치되느냐?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범법 소지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법률 비서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앞으로 하나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위는 정당의 독립성 또는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행동을 할 때는 해산 사유가 됩니다. 해산 사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자신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에 두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그러나 당무 개입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면은 그가 말하는 법치 수호라는 것도 공허하게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